또 제 1구 찾는다. 구수 잡았습니다. 자, 1회선입니다. 1회선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드디어 LG 트윈스가 94년도 한국의 최강자 챔피언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 요즘 뭐 이제 가을 야구를 좀 즐겨보고 있습니다. 들려주신 곡은 어떤 곡이에요? LG 트윈스의 이제 응원가 민족의 아리아. 원래 고대에서 고대 응원가였는데 고대 단장이 응원 단장이 이제 LG 트윈스에 오면서 응원 단장을 하면서 그 곡을 이제 쓴 것 같아요. LG 트윈스로. 오늘 곡이 조금 색다른 곡입니다. 색다르진 않고 이제 가을 야구를 맞이해서 야구 팀들 응원가를 한번 구파매와 맞는 팀 응원가를 제가 들어보고 아 구파매랑 잘 어울린다 한두 곡 세 곡 정도만 뽑아가지고 오늘 연습을 해봤습니다. 응원가를 듣고 뽑으신 거예요? 들어봤는데 이제 우선 구파매랑 잘 맞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아 정말 이 곡은 괜찮다 응원가로서 그런 곡들을 우선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원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예. 예. 그중에 LG가 가장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우선 LG 트윈스 응원가가 저랑은 솔직히 잘 맞아요. 야구 어디 팀이세요? MBC 청룡입니다. 그 MBC 청룡이 지금 어디죠? LG 트윈스입니다. 티 난 거 아닙니까? 아니 티 난 게 아니라 다 모든 이제 야구 팬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LG가 야구는 못하지만 응원가는 참 좋다. 그리고 일반 이제 국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LG가 TV는 잘 만드나 야구는 못하지만 TV는 잘 만든다. 국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LG 판매원들이 이제 얘기할 때 예전에는 판매원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믿어달라고 LG TV 제품들. 야구는 못하지만 우리가 제품은 잘 만든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오늘은 약간 음악 얘기 떠나서 야구 얘기인데 LG 팬이시잖아요. MBC 청룡 팬이죠. 아. 네. 지금 이제 기억나는 선수 있으세요? 기억나는 선수는 이상훈 선수. 아. 예. 네. 락 하시지 않았어요? 이상훈 선수가 이제 왼손 자완 투수로서 이제 신인왕 그리고 코리안 시리즈 때까지 정말 잘 던져주셨죠. 아니 근데 그분 음악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메이저리그까지 갔다가 그분이 야구하면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밴드 음악 그리고 락밴드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메이저리그까지 가셨다가 다시 와가지고 야구를 그만두시고 홍대 인드밴드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셨습니다. 왓이란 팀으로. 지금은 10년 넘게 하시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다시 야구 코치로 가시고 지금 이제 해설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사회인 밴드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음악 쪽을 접었는지 안 접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야구 쪽으로 다시 가셨더라고요. 한 15년, 10년 이제 밴드 생활 하다가 그 제 생각엔 야구 해가지고 번 돈을 음악에 다 투자를 했는데 한 10년 했는데 15년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만 되고 뭐 공연에도 돈은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 다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야구 쪽으로 이제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뭐 이상훈 씨 공연할 때 이제 에피소드 들으면 이상훈 씨 무대 서면은 LG 팬들이 가가지고 LG 응원가를 막 부른대요. 이상훈 씨 이제 화나가지고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마이크에서 막 욕도 하시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 공연하는 데 가서 이제 야구선수가 아닌 뮤지션인데 거기서 LG 트윈스 응원가를 막 다 부르니까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야구 시상식 때 이제 와시 밴드가 공연도 하고 되게 멋있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해 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이런 뒤에 밴드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훈 씨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고 유명해도 이상훈과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왓 밴드에 속해 있는 멤버 하나일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밴드를 이제 꾸려 가셨죠.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상훈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곡 예, 예. 약간 조금 연주하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어저께까지 연습할 때는 정말 가뿐하게 했는데 촬영을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하려니까 그래서 연습을 좀 하다가 처음에 또 안 되더라고요. 혼자 하는데 몸이 굳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굳지 않습니까? 풀면서 좀 하니까 이제 아 좀 오더라고요 감이. 그래서 좀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난 뭐 하세요? 혹시 이제 LG 팬분들께서 혹은 또 다른 야구 팬분들께서 방송 보시면 우리 것도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나도 뭐 저희가 이 촬영하는 게 지금 준 플레이오프 기간이거든요. 뭐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었는데 녹화분이 뒤에 나가가지고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가지고 구팜의 야구 시리즈가 나갈 수도 있지만 야구 시리즈는 응원가는 쭉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재밌어가지고 하면서 이거를 구팜의 스타일로 드럼을 치니까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은 리듬이에요. 근데 음악 자체가 음악 감독이나 팀마다 음악 만드신 분들이 다 락 사운드를 넣었어요. 갖다가 모든 응원 곡들이 다 락 사운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봤을 때, 리듬은 이렇게 안 쳐도 되는데, 너무 쉽게 맞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곡은 유럽 스타일의 메탈?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헬로윈. 뭐, 그냥 유럽적인 감성의 멜로디예요. 고대 출신 단장이? 예, 고대 출신 단장이 이제 LG 트윈스 야구 가서, 이제, 민족의 아리아를 LG 트윈스 응원가로 이제 넣은 것 같아요. 유명해요. 고대 분들도 다 알 거예요. 이 노래는 뭐 신입생 한영의 또 고연전 할 때 연대에 싫어했어요. 고연전, 연고전 그것도 싫어. 제가 고연전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고대랑 가까웠습니다. 집이 그때 이제 항상 이 응원가가 나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야구 팬들이랑 이제 대학생 분들이 이 곡에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 LG 트윈스 팬들이 다시 모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곡은 몇 비트예요? 이 곡은 8비트인데 비트가 이제 8비트로 가다가 이제 딥박으로 또 바뀌어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컨셉을 맞췄습니다. 그 북유럽 스타일에 헤비메탈 북유럽 스타일로 제가 이제 리듬을 쳐봤습니다. 제가 굽하면은 뭐 이렇게 많은 잡스러운 뭐 피린이랑 뭐 이런 거는 우선 표현하지 않고 간결하게 우선 치고 있습니다. 굽하면은 유럽, 북유럽, 영국, 미국, 일본, 한국까지 다 표현하는데 제가 중국까지는 못 넘겠습니다. 뭐 마닐라, 뭐 이런 뭐 방콕 여기까지는 제가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시청해주신 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 굿팜회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단계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시험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락앤롤을 배경으로 헤비메탈을 배경으로 하나하나 올렸고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애니메이션 그리고 성인가요 그리고 아이돌 그리고 이번에는 야구 응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뭐 야구 아니어도 뭐 다른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올 거니까 아이템이 구팜에만의 색깔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업로드하고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제 구팜에를 만들 생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